Hello. Hello, my best friends. Hi. Hello.간만에, 네, 라이브를 켰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까? How to the album thing it going? 무슨 말인지? How is your day? 아, 전 지금 어딘가 가고 있어요.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 라이브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오늘 뭔가가 있어서, 네,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고, 뭔가가 있어서, 네, 인스타 라이브를 오랜만에 심심해서 켰어요. 카메라 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은데 카메라 각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웃겨. 왜요? 아, 뭔데? 왜? 열심히 해야죠. I'm going to my schedule. Schedule is a very, very secret thing, so I can explain. Miss you from Thailand. I miss you too. 밥 먹었냐고요? 아, 형 점심 메뉴 좀 추천해줘요. 점심 메뉴 바로 제육볶음 아니겠습니까? 점심엔 제육볶음. 나이스. 오케이. 점심엔 이거는 오케이. 어찌됐건 점심은 제육볶음이다. 제가 JB에게 주목받는 약속된 날인가요? 글쎄요. 그런 날은 없기는 한데, 뭐 그런 날이라고 합시다. 자, 다음 질문. 아, 임재범 안겨지는 법 모르죠. 아, 사실 저는 그냥 귀엽나? 귀여운 거 모르겠는데. 제 명언 있잖아요. I'm not cute. I'm sexy. 예. 저 섹시한 사람이고. 왜 비웃어? 귀여움이 그냥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 약간. 귀여움이 그냥 나오는 사람. 네. 열심히 산다. 자, 다음 뭐또 질문 한번 봅시다.
앨범 스포 해주세요. 앨범 스포? 앨범 이제 곧 이제 하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앨범. 너무 좋은 앨범? 편안하게 약간 자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네. 뭐 여튼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또 앨범을 준비해야겠죠? 앨범이 나온 다음에. 아, 스포하지 말라고. 아, 회사에서 스포하지 말래요. 네. 그냥 좋은 앨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가 나에게 주목받는 약속들 아닌가요? 아, 우경, 형, 왜 그래요? 난 진짜 근데 우경이 좋아. 너무 편해. 우경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 자, 질문입니다. 그만 귀엽게 해줄래? 더 이상 너에게 빠질 수 없어. 아, 저도 그걸 그만 그 귀엽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귀엽네요. 그러니까. 제 자체가 좀 귀엽나 봐요. 그냥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해도 그게 귀엽고, 뭔가 치명적이어 보이려고 해도 그게 귀엽고, 약간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나 봐요. 노력해 볼게요. 불편하게 해줄게. 왜 그래요, 형? 아, 또 속마음만 또안 그러면서 또왜 그래요, 형? 우리 서로 마음 딱 서로 마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귀엽고 싶어. 동현이 들어왔네. 네, guys. Really miss you guys. 누나야. 이 팬데믹이 끝나면 왜 끊기지? 찾아가도록 할게요. 공연아, 대구 좋니? 대구 부럽다. 아, 이런 질문이 있네요. 유튜브 영상 누가 편집한 거예요? 같이 갔던 친구들? 제 털보 친구랑 저랑 갔는데, 털보 친구의 여자친구가 약간 영상 해주시는 분이어서, 영상 전공이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죠. 하우선 편집을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편집해주고. 근데 또 이제 영상을 받아서 유튜브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덥구나, 동현아. 다들 이제 뭐 생활하러 간것 같은데. 제이비 형, 갓세븐 때문에 한국어 공부했어요. 사랑해요. 형, 아, 그래.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난형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 약간, 뭔가 친근한 느낌. 형 소리 듣는 거 너무 좋고. 혹시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는 그 엘라이크 누나의 풀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거에 꽂혀 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지금까지의 TMI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다. TMI 장발 다시 할 생각 있나요? 네, 다시 해보고 싶어요. 장발, 완전 장발. 그래서 장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발 하면은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장발했었을 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아, 이 머리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장발을 하지 않을까.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요? 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얼굴이 부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아무튼, 그러니까 꾸준한 다이어트 유지. 근데 요즘에는 운동은 안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니까 몸이 커져가지고 좀 얘를 뭐라 해야 되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얄쌍해 보인다기보다는 좀, 좀, 네, 둔해 보여서 운동은 조금 웬만해서 요즘에는 좀안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노래 들어봤냐고요? 진영이 노래는 들어봤죠. 이미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들어봤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딱 진영이 노래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어우, 죄송해요.
어떤 차를 마셔요? 녹차? 녹차 마시고, 그리고, 우엉차랑 두피 빼는 차. 네,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친구가 저에게 사줘가지고. 좀 쓴데 마실 만해요. 저녁 추천해 주세요. 저녁은 약간 벌써 저녁? 낙곱새. 질문 욕구가 없네. 형 요즘 잘 지내? 난잘 지내고 있지.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 앨범 이제 곧 나오게 돼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움직이고 쉴땐 쉬고. Thank you, guys. I'm very, proud of you guys. Guys, you guys, gave me the inspiration, so very thankful, and my best friends always keep healthy, always be happy. Pray for you guys. Eu
어디 가는지 힌트 주시죠. 그건 곧 밝혀지게 될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바이바이.